우리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 파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이 좀 이렇게 뭔가 준비를 시켜야 되겠다 했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굉장히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제자인 이들이 세상에 갔을 때 똑같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을 때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서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오늘도 여러분들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데, 뒤통수가 따갑도록, 따가운 눈초리를 뒤로 하고, 여러분들 옮겨지지 않는 발걸음을, 하고 오신 분들은 안 계신지요. 아니면 또 일퇴해서 일하러 오라고 그렇게 성한데, 또 뿌리치고 겨우겨우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은 안 계시는지요. 또한 나와의 싸움에서, 몸이 고단한데, 하루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을 뒤로 하고 이렇게 오시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환경이 좋아도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도 예배를 드린다는 것, 신앙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픈도어 선교에서 2024년 기독교 박해 국가 1위가 북한이고요. 2위가 소말리아예요. 기독교를 박해한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한다는 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인데요. 과연 이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세상에서 제1로 박해하는 이 나라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북한은, 국민 총 생산이 통계가 안 나옵니다. 얼마를 그 국민이 소득이 있는지 통계를 할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이 자기 나라가 싫다고 나라를 버리고 떠나는 탈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나라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죠. 지난번에 요즘 신문에 나죠? 중학생 17명이 총살당했다고. 왜그 총살당했을까요? 한국 드라마 봤다고. 세상에 이런 것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북한을 얼마나 집중하고 인권이 없는 나라, 무지막지한 나라라고 비난과 눈총을 받으면서, 또한 그 나라 안에서는 국민들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예수 믿으면 뭐 저기 수용소에 가고 처형당하고 이런 일들은 부지기수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상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또한 2위인 소말리아는 어떤 나라일까요? 저기 통계가 국민 소득이 191나라를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소말리아는 191나라 중에서 소득이 190번째. 너무 못 살아요. 이 나라는 나라의 안에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정권을 차지하려고 사람들이 총칼을 가지고 서로 자기 국민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있습니다. 내전이 일어나고 있죠. 자, 이제 정부가 나라 백성들의 안전과 살림과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정치를 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서로 내가 정권을 잡겠다고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 백성들의 목숨을 죽이고, 그런 전쟁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살게 없어요. 먹고 살게 없어서 이들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됐냐면은 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적은 바다 위에 도둑하는 분들이잖아요. 바다에서 총칼 가지고 나가서 딴 지나가는 선량한 선박을 덮쳐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는. 그래서 이게 법이 없는 나라, 질서가 없는 나라,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고요. 근데 이 나라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해적이 신랑감으로 1위래요. 이런, 제일 좋은 신랑감이래요. 네.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의 형편들이 이렇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 해서 안 되고요. 대적하는 말 해도 안 되고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오늘도 살아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인데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이들이 환영받지 못하고 굉장히 핍박받을 때 이 사람들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26절로 28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핍박하는 자들을 만나면은 이 제자들이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를 하시면서 26절에 보시면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이 감추인 것은 감춰놓은 거예요. 숨겨놓은 거예요. 뭐냐 하면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을 비밀로 두셨어요. 당분간. 교회를 비밀로 이 모든 것들을 비밀로 두셨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이 감추인 것이 드러날 것이요 이 복음이 진린 것이 드러날 것이니까 너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은 이 우주 만물의 진리이니 당당하게 이 진리를 전하라고 이렇게 격려를 하는 말씀입니다. 28절에 보시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들이 누굴까요? 육체의 생명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영혼을 멸하지 못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사람들이죠.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최악의 경우 보시면 예, 생명은 육체의 생명은 뺏기도 하지만 이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 오직 뭐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 죄 있는 우리의 죄인들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서 지옥 형벌 받습니다. 지옥에 가서 그곳에서 잠깐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 지옥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 것이 죄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예, 신체죠. 형편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몸을 줄 뿐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분이세요. 이 땅이 있다는 잠깐이요 영원히 사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예,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오늘 이제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참 어렵죠? 예, 주일이 확실하게 공휴일로 지켜지는 일자리도 있지만 주일도 일해야 되는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 사장이 와라 하면은 얼마나 이 마음의 갈등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원칙을 나름대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가 권력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울 때가 있고요 월급 주는 사장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바이러스가 하나님보다 더 무서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한 바이러스 걸려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냥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다 죽더라. 그래가지고 예 코로나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고 코로나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 시간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교회 가면 바이러스 걸리고 코로나 걸리면 다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것도 잠깐 지나가는 것이요. 코로나 걸려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사는 것이고, 코로나 안 걸려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가는 것이고, 천국. 우리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걸 우리 지금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의 역사와 체험을 통해서 이제 만약에 또 코로나가 또 그와 같은 게 온다 이러면 우리는 또 무서워해서 또 교회를 안 나올 겁니까? 아니면은 믿음으로 승리하실 겁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또 무서워할 거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진정 두려워야 할 대상은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멸할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김상복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김상복 목사님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고요. 정말 이렇게 말씀을 크게도 안 하셔요. 참 조용히 평생을 똑같은 어조로 똑같이 온유함의 극치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나 큰 교회를 담당하시고 담임하시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이렇게 계시는 굉장한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하는 간증을 제가 듣고 잠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원래 북한에 사셨습니다. 지금이 86세니까 아마 1930년대 생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사셨는데 예, 어머님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1945년 남과 북으로 예, 분단이 되면서 김일성 정권이 생기니까 변화가 생겼어요. 변화가. 자, 월요일 날 학교에 전교생을 모아놓고 아침에 조회를 하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묻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너희 중에 어제 교회 다녀온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라 하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뭔가 싸해요. 눈치가 있으면 직감으로 느끼죠. 아, 이건 좋은 일은 아니겠다 하는 게 느껴져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갈등이 있죠. 근데 이제 목사님 생각에 그 어린 초등학교였어요. 하, 나 가만히 있을 거야 하고 딱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가 해서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조례대 위로 올라오래 해서 맞았어요. 너희들 이제부터 교회 가면 이렇게 된다. 너희들 교회 가지 말라. 그래서 이제 교회 갔다 오면 월요일마다 조례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어떡하나 얼마나 가슴이 발랑발랑 하겠습니까. 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어머니께서 교회 가야지. 그래서 갔어요.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모였어요. 또 묻습니다. 어제 교회 다녀온 사람 손들어. 목사님 어쨌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또 손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그 전교생 앞에서 맞았어요. 이걸 3년을 그랬대요. 매주 교회를 빠짐없이 가고 매주 사람들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매를 맞았대요. 교회 갔다 온 걸로. 예,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지긋지긋하게 매를 맞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몸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확실한 믿음의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를 맞아도 교회를 갔던 겁니다. 예배를 드렸던 것이. 그리고 또 갔다 와서 안 갔다고 거짓말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정직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가장 큰 열매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편리한 대로 말을 잠깐 조금씩 바꾸기도 해요. 선의의 거짓말이랑 뭐 거짓말 아니야. 내가 지금 조금 어려우니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려워지니까 말을 약간 바꾼 거야.
얘기를 하지만 말을 사실과 다르게 약간 바꾼 건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런데요, 우리가 늘 거짓말이 그냥 일상화되는 이런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건지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따름이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해야 돼요. 근데 저 보니까 집사님이 분명히 저 사람 말은 아닌데 거기다 하나 딱 붙여서 아, 그 사람이 이랬대더라 하는, 내가 물어봤더니 그 사람 그 말 안 했어요. 또 딴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말 안 했어요. 이 사람만 하나 한마디 딱 지어가지고 아, 그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습관이 돼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익숙한 사람이 되어버렸냐면은,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 앞에서 내가 좀 실수를 했어요. 근데 실수한 걸 그대로 얘기하면 맞아, 혼나. 그러니까 말 살짝 바꾸면 엄마가 몰라, 넘어가. 그러니까 뭐가 교육이 되냐면은 거짓말하는 게 편하다는 게 막 교육이 돼버려, 학습이 돼버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말 살짝 바꿔가지고 그 자리를 모면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내 얼굴이 구겨지지 않는 내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잠깐씩 거짓말하는 거를 학습을 해버렸어요, 가정에서. 근데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진실이 아닌 말을 그대로 하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또한, 여러분들 손자,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할 때 정직한 아이로 교육을 하셔야 돼요. 정직한 아이로 교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부모가 먼저 정직하게 사는 걸 보여주고요, 아이한테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하면, 요즘 아이들 얼마나 똑똑한지요,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 알아요. 말을 바꿨다는 거 아이들도 알아요. 그러면서 배워요. 그럼 너 왜 거짓말하니 하면 엄마 아빠는 어땠는데 하고 나중에 반문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정직하게 사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아이가 굉장한 실수를 해도 참말을 정직하게 고백하면 용서해줘야 돼요. 용서해줘야 돼요. 아이가 저 100만 원짜리 귀한 걸 도자기를 깨버렸어요, 비싼 거를. 근데 이거 누가 깼냐? 제가 깼어요 하면, 그래 괜찮다, 용서해 하는 이런 배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 뭘 교육받냐면은, 정직하게 말하면 용서받는다는 거를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들이 뭐 이놈의 어쩌고 저쩌고 그게 얼만지 아느냐고 막 이제 정직하게 말하면 막 다리 몽댕이 부러지니까, 예, 맞는 것보다는 뭐가 나아요? 내가 안 그랬어? 누가 지나갔던데? 하면 엄마 시선이 그걸로 가면 난 안 맞잖아요. 거짓말하는 걸 여러분들 교육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가정교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집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이 아이는, 예, 어린이에게 최고로 무서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선생님이잖아요. 또 매를 든 선생님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매를 든 선생님보다 누가 더 무섭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을 그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더 무섭습니까? 어떻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예배 생활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그래서 예배를 제 일로 여기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한다는 건 첫째도 예배, 둘째도 예배, 예, 마지막도 예배입니다. 예배를 지키지 못하면 신앙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처음이요 끝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목숨 걸고, 예, 지키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 나름대로 변명할 수 있죠. 사장님이 오랬다, 뭘 어쨌다, 뭘 어쨌다 할 수 있지만, 자,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시면 너무 기뻐하실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9절,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기 29절에 보시면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대요. 이 참새는 가장 하찮은 날짐승입니다.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가볍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한 아사리온에 팔렸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한 아사리온은 이제 좀 화폐 단위인데 익숙하지가 않죠. 한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럼 한 데나리온은 얼마냐면은 근로자의 일당이에요. 그럼 지금 돈으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요즘 우리가 어디 가서 한 뭐 일반적으로 일당에 10만 원 받는다 하면은 그죠? 그러면은 한 아사리온은 10만 원의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10만 원의 10분의 1은 한 6천 원 돼요. 그런데 참새 몇 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래요? 두 마리잖아요. 그럼 참새 한 마리는 얼마겠어요? 지금 돈으로 하면 한 3천 원. 요즘 3천 원 가지고 뭐 살 거 있어요? 그죠? 커피도 뭐 2천 원, 3천 원 이렇게 하던데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찮은 날짐승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생명이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찮은 참새까지 보살피는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존귀한 우리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귀하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느꼈잖아요, 그죠? 자, 30절에 보시면은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라고 우리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신대요. 여러분들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나도 모르는 내 신체를 우리 주님은 더 열심히 더 잘 아신다는 얘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참새보다 더 귀한 나를 얼마나 보살펴 주시고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보살펴 줬는지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네, 아멘이 적으시네. 다 잊어버렸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그 바로에게서 열 가지 재앙, 첫 번째, 열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어요? 장자, 애굽 장자는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장자는 구해줘요. 그게 보통 일이에요. 그리고 또 나올 때 홍해, 그 넓은 바다가 마른 땅같이 갈라져서 그 홍해를 걸어서 나오게 했잖아요. 그런 기적을 다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게 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어떻게 살려주고, 여태까지 보살펴주면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 대들고 원망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 먼저 믿으라고 합니다. 믿는 자는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먼저 순종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보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준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여줄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믿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무슨 보상이 있어서 날마다 매맞고 교회를 갔겠습니까?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렇게 주님 앞에 보여드렸잖아요. 우리도 자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을, 주님 나중에 돈 벌면요 이러지 마시고 나중에 내 형편이 좀 피면요 하지 마시고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사 3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자, 이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시내산을 통해서 광야를 거쳐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입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요단강이 뭡니까? 강이에요. 이 요단강이 이 당시에 그 여호수아 보면은 곡식을 추수할 때 돼서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너무너무 막 그냥 가득한 그런 강이었어요. 자, 그런 강이 우리가 저 있으면 한강이 저렇게 있으면 한강을 건너야지 건너가는데 그 강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다 빠져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냐면은 여기 13절 앞에 보시면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먼저 밟으래요. 먼저 물에 들어가래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뭘 한다고요? 물이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질 거라고 해요. 너희들이 끊어지면 이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면 너희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발을 강에 들이면 어쩐다고요? 물이 끊어지게 한다고. 먼저 순종하래요. 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네.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분이신 걸 믿습니까? 네. 그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나중에요, 제가 좀 보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요, 하나님이 저 나중에 건강 주시면 그때 내가 좀 해서요, 그때 제가 주님 앞에 봉사할게요. 지금 우리 자녀 키운다고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조금 이따가 할게요 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린 아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바라는 거 없었어요. 그냥 그 마음의 표현으로 매를 맞아도 예배 드리는 게 좋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할 수 없어서 매일 신고해서 매주 매를 맞으면서 신앙생활 했던 이 아이가 이제 중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중1 때 6.25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너 먼저 남쪽으로 가라, 거기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족은 못 오고 우리 목사님 혼자서 남한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혼자서 그 아이가 살게 됐습니다. 그와 같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살펴 주셔서 중학교 보내주고 고등학교 보내주고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대학생일 때 미국 교수님이 한국에 와서 우리 목사님 보게 돼서 너무 신실한 이 목사님 너무 좋아서 미국으로 초청해서 미국에서 자기 돈 하나도 없는데 공부하게 하시고 미국에서 박사 받아서 미국에서 교수하시고 그런데도 항상 이 우리의 한족에 대한 조선인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어서 거기서 한인교회도 하시면서 교회를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부르셔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그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만인의 지표가 되는 훌륭한 목사님으로 길이길이 존경받는 이런 위치에 하나님께서 서게 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보상 받지 않고 단지 좋아서 단지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순종했던 이 목사님의 인생을 주님께서는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그 실례로 간증으로 보여주십니다. 너희도 믿어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정직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중학교 시험을 볼 때 이제 문제가 그게 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쓰시오. 그게 문제였대, 시험 문제. 근데 그때 뭘 써야 되냐면은 김일성을 써야 된대요. 근데 목사님이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김일성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것 같진 않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썼대요. 그러면요, 입학 못한대요. 근데 그걸 알면서 그렇게 예수님 쓰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거는 이 대한민국에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은 맞고 잡혀가는 그곳에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면접을 하는데 그 이제 선생님이 너 교회 갈 거니? 얼마나 유명했겠어요. 이 사람 교회 간다고, 이 학생 교회 간다고 얼마나 유명했겠어요. 그래서 그 질문이, 면접 질문이 너 교회 갈 거니?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갈 거라고. 근데 붙었대요. 아마 공부를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우리 학교 오는 게 유익하다고 판단했겠죠. 대신에 이제 그러고 거기서 학교 다니면서 엄청 혼났을 텐데 6.25 해서 남한으로 왔어요.
우리 목사님은 어디서나 예수 믿는 것을 시인했어요. 자, 32절, 3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 하나님이 인정하신 우리 인생이 어떤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 몰라요. 내가 뭐 한중사랑교회 다닌 거 놀러 다녔지 신앙하러 다닌 거 아니거든요. 부인하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부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언행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제일로 두려워하며 어디서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증거하며 시인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